방송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2x2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뭐 거의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하나만 1x2나 2x2 리뷰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똑같은 거 저희 해볼 거예요. 그렇습니다. SG 워너비의 타임리스. 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1x2 할 때 그 2000년대 초중반에 맞습니다. 그 미디엄 템포가 유행했던 그때 당시에 그 음악판 그 트렌드에 대해서 그쵸.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SG 워너비가 처음 이제 등장했을 때 그 김진호 군의 네. 김진호 님의 네. 그 소머리 창법이 네. 진짜 약간 업계에 좀 충격을 가져다 줬었죠. 그 또 굵기가 또 애지간히 굵었잖아요. 그 사실 그 환희 씨가 먼저 하고 맞아요. 있었는데 아, 더 굵은 게 나왔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됐죠. 맞아요. 이제 뭐 우리 대장 박효신 님과 환희 님이 원래 좀 하고 계셨던 거였는데 네. 품종이 더 진한 그래서... 품종이 나온 거야. 블랙 앵거스 맞아, 같은 게 맞아, 나온 거야. 맞아요. 맞아요. 야, 이거 대박이다.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냐. 그쵸.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또 진호 님하고 작업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제가 예전에 그 베이식 래퍼 베이식 님과 같이 활동을 할 때 피처링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오히려 그 예전에 그 소몰이 창법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너무 정체성을 규정하고 음악적인 그 부분에서 한계를 되게 많이 만든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셔서 탈소몰이를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워낙 그런 게 유행이니까 회사에서도 좀 더더. 많이 좀 강요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환희님은 일부러 자기가 그렇게 가려고 해서 간 걸로 알고 있고 네네네. 얇은 게 싫어서 이렇게 한 건데 그 당시 때 뭐 왜 그쪽으로 막 계속 가셨다. 특히 뭐 박효신님 같은 경우도 인터뷰 중에 보면은 자기는 이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점점 더 이렇게 했다라는 맞아요. 되게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거가 많았고 박효신님이나 지금 진호님이나 보면은 다 지금 엄청 되게 담백해져 있잖아요. 탈소몰이 하셨죠. 네, 맞아. 탈소몰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몰이는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진짜 시대를 풍미했던 트렌드였다.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왜 하필 소몰이라고 했을까? 그 소 하니까 그런 건가? 오, 하니까 놀래줄 수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소몰이도 이제는 정말 추억 속에 맞아요. 추억의 창법이 되었죠. 네. 소몰이. 그렇습니다. 자, 소몰이의 정말 뭐랄까 상징과도 같았던 그렇습니다. 네, 그룹 SG 워너비. 네. SG 워너비의 타임리스 오늘도 같이 오늘 시연곡으로 녹음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우리 저것만 하면 되죠? 네. 오디오만 하면 되죠? 오디오만 하면 됩니다. 미디를 그래서 미디를 잡아놨었고 네, 베이스랑 그냥 드럼 정도 아 드럼이란다. 네, 기타랑 보컬. 네, 베이스부터 녹음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뒤에 구구절절 라인 안 하셨네요. 네. 뭐 아까 구구절절 라인을 했더니 네. 좀 괜히 괜히 아닌 것 같아서. 네. 괜히 구구절절하고 사람이 좀 그렇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과 다르게 한번 실제로 미디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주법인 장가 작가 장가 그럴까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뭐 이거를 뭐 요즘은 사실 이 장르를 녹음할 일도 없기 때문에 팁이라고 드리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좀 이게 너무 간만에 써서 생소하네요. 네, 그 당시에 자가 작가가 작가 요거를 이제 더블링해서 양쪽에 깔면 맞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의 네, 미디엄 템포 기타 네. 세션 패턴이 됩니다. 근데 뭐 저희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네. 원래는 사실 스트럼은 무조건 더블링하는 게 맞습니다, 네. 여러분. 네, 가볼게요.
어디냐?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별이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 왔듯이 너를 기다리는 일 Wow yeah, wow yeah. 네, 들어볼게요. 네. 바로 뭐 바로 들어보면 되죠. 네, 지난번에 세팅에다 해놨죠. 네.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별이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 왔듯이 너를 기다리는 일 네 뭐 두 개로 들어볼게요.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 드라이어 남도록 별이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 왔듯이 너를 기다리는 일 그렇죠 뭐 똑같아요 사실 저번 거랑 이전에 예전 했던 저번 시간 했던 거랑 지금 들어보면 뭐 딱히 차이가 뭐 약간 집 게 그 들어간 소리가 조금 그 개인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가지고 있는 뭐 그냥 이 색깔 자체가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질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냥 그렇네요. 2x2나 1x2나 사실은 퀄리티는 차이가 없고 정말 단순히 구수에만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네. 봤고요. 그냥 뭐 기분상 좀 다르게 느껴진 건 그냥 이 마이크 거리 네네. 뭐 부를 때 약간 그 테이크의 그냥 느낌 차이. 네, 그 그리고 정도. 이제 주법을 좀 바꿨다. 네, 그 정도 네. 차이가 있겠습니다. 나고요. 네, 없습니다. 사실 실제로 네. 테크니컬한 차이는 없었고요. 자, 이렇게 타스캠의 엔트리급 2x2 아주 가격이 저렴한 196,000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도 요런 가격대, 저렴한 가격대 그 인터페이스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면서 이 엔트리급의 퀄리티 상향 평준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일어나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10만 원대뿐만이 아니고 이런 가격 경쟁 덕분에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10만 원 언더에서도 막 8만 원, 막 7만 원 막 이런 데서도 오 인터페이스 같네라고 할 만한 그런 퀄리티의 악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진짜 이 시장에 신규 진입하시는 그런 취미로 이런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호재가 아닐까 생각이 많이 맞아요. 듭니다. 저희 때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맨날 라떼 얘기한다 네. 이제. 아재 네. 아재. 네. 점점 더 기술적인 그런 확장성과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추세니까 네. 여러분들 정말 딱 저렴한 예산으로 자기한테 맞는 인터페이스 잘 찾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2x2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방송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